브릿지나 레오나 어디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 어디까지 가서 가는가? 아 제압되었습니다. 너무 세네. 네. 그럼 사막의 도발 잘 피했네요. 따끔한 도발 살아있어요. 따끔한 도발 살아있어요. 따끔한 도발 살아있어요. 사막의 문도 쏴야죠. 사막의 문도 쏴야죠. 도망갈 곳 없네. 도망갈 곳이 없네. 아 따끔한 도발 맞기 전에 사막의 문도 뭐 미리 썼어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네. 도마뱀 장군님 이거 파란 제이스 가네요. 제이스. 네. 파란 제이스. 요즘 되게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파란 계열이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도마뱀 장르의 영혼과 여신의 눈물 이거는요 만화 재생의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그 광희의 검은요 만화를 올려줍니다. 거기에 얼어붙은 건틀리즈가 하는 빙하의 장막도 만화를 올려주죠. 그러니까 만화를 넉넉히 쓸 수 있는 템틀인 거예요. 당연한 말 말고. 네, 죄송합니다. BF 대검을 가면요. 네. 공격력이 올라가고요. 최우상으로 방관이 올라갑니다. 공격력을 최하상으로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네. 그래서 원딜들이 그거 가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뭐가 달라요, 지금 말하는 게? 그 파랑 시리즈는 만화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어요. 당연한 건가요, 이거? 죄송합니다. 카타리나 좀 무리했네요. 불타지가 그건가? 뭐죠? 뭔가 뭐 순간 폭딜이 더 뛰어나나요? 누가요? 파랑이요? 그러니까 그 얼건을 가면 슬로우가 걸리잖아요. 슬로우를 걸면서 내가 도망가면서 좀 얍실하게. 아 그런 건 없는 거고. 한 방이니까 스킬 데미지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그런 건 없는데. 스킬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나요? 예, 스킬 데미지 올. 그러니까 딜량은 굉장히 적어요. 대신에 스킬을 포킹하기 좋다고? 예. 스킬을 굉장히 오래 와 전멸 도발 한 번 더. 아 이거 보세요 방금. 아 대회전으로 이속감도 CC 잡히는데 안 잡히네. 성공. 두 개 잡겠는데 이거? 터져라. 바람은 두 개 잡겠는데요? 쉴드 컨트롤 대회전 적당히 가죠. 네. 방금 센스는 게 뭐냐면 달라붙을 때 전멸을 써서 도발을 걸고. 네. 도발이 끝나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대회전으로 CC기를 걸었어요. 계속해서 CC가 올리는 CC 지옥이죠. 그렇죠. 람모스가 이런 식으로 CC 지옥이 생기는군요. 파란 계열은 그냥 만화 양이 많은 장점. 그래서 계속해서 스킬 네, 데미지를 그렇죠. 넣을 수 있고. 얼건이 확실히 짜증나더라고 당하는 입장에서. 얼건 그렇죠. 때문에 계속 슬로우가 걸리니까. 네. 그 도마뱀 장르 그거 고정 데미지 짜증나고. 이거 바로 먹네요. 공유가 있으니까 금방 먹네요. 아. 잡아먹기네. 체력이 꽉 차있어요. 체력이 풀이에요. 지금 저게 소리 끼치는 거죠. 그렇죠. 빙하의 장막까지 가면서 35%까지 맞췄고요, 누누. 그렇죠. 이렇게 되면 빙하 장막에서 얼어붙은 심장으로 가면 40%가 맞죠. 5%나 45%입니다만 정확히는. 맥시멈이 40%이기 때문에. 아 눈이 아직 너무 세요. 눈은 어딨죠? 저기서 쉔을 블루를 먹고 얼음덩어리 잡아먹기 평타. 아 얼음덩어리로 진짜 세네요. 네. 이러면서 잡아먹기로 체력이 또 꽉 찼고요. 지옥이죠 지옥. 이러면서 잡아먹기로 또 체력이 빠지면은 카타리나 트롤하는 거 아닌가 이거? 네.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강렬사군한테요? 지금 5위 같은 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이템 돈 얼마 있는지 볼까요? 카타리나? 돈도 별로 없네요. 네 돈도 별로 아까 팔았네요. 아까 뭐 튕겨서 또 네. 그런 거 아니에요. 2,800원 있는데 강렬사에 그나마 있다고 하는 것은 8곡 같다는 거죠? 와 잡아먹기 쿨. 와 잡아먹기로. 와 와, 여기서 한 가운데서 잡았고요. 람머스. 와,
와. 선지자. 파란 팀 포탑이 파괴됐어. 와, 탐루노가 진짜 세구나. 잘 크네. 네. 저 평타 저렇게 사라지네요, 관전에서는. 약간 블라디미르 느낌 나는데요? 네. 안 죽으면서 계속 낚는 거. 이거 끝나겠는데, 20분 전에? 카타리나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네. 카타리나 멘붕했네요. 멘붕했어요. 트위치어로도 하나 잡긴 했는데. 잠깐만 도발. 안 잡혀요. 아, 람보스 너무 세. 지진. 의미 없죠 이거. 무섭죠. 람보스가 진짜 단단하네요. 카타리나. 필요 없어요. 노딜 노딜. 다 잡겠네. 저기 잡나요? 사망의 분노. 힐 한번 있네요. 아 와드 샀어요. 카타리나. 이동하려고. 네. 미신처럼. 그렇죠. 승부는 좀 난 것 같네요. 네, 여기서 끝났죠. 네.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누누 아이템 얼어붙은 건틀리 35%로 만족을 하는군요. 저 영역 뭐죠? 어떤 거요? 지금 저기 얼건 영역인가요? 봉화시간이요. 이거요? 아예 주변에 슬로우. 아, 아까 전에 나사스의 그 영혼의 불길 영역이었는데요. 아, 잘못 준 거예요. 저렇게 컸네 싶었습니다. 와, 못 잡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누가 잡나요 이거를? 좀 미치는데. 와, 얼음덩어리. 무슨 그 LP 트린다미어 잠깐 유행했잖아요. 네. 그 느낌 나요. 탐론은 지금 괴물이네요. 지금 저렇게 잘하네. 절대형도 빵 절반 피. 와, 미니언이 필요. 미니언이 필요. 주변에 미니언 잡고 있죠. 위에 있는데. 미니언. 먹으러 간다. 푸피 게임이야. 와, 미니언이 필요해. 또 꿀꺽 푸피 체력 안 달아요. 또 기다리죠. 미니언. 미니언이 필요해. 미니언 꿀꺽 때려. 당겨 온다. 누가 쉔이 당겨 올려. 체력 안 달아요. 아, 슬프다. 꿀꺽. 와, 트위치한테도 안 달아요. 꿀꺽. 트위치랑 헬기를 하려고 그래. 베인은 베인 잡으러 가는구나. 네. 하나의 목적이가 파괴되었습니다. 없더라고요. 와, 누누. 이거 달려라 누누키 한번 나와야겠는데요? 말할 수 없습니다. 누누킹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달려라 누누킹. 요새 게임도 하고 있으려나? 하겠죠. 할까요? 아, 죽었다. 하지만 경기는 네.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훌륭합니다. 일단 확실히 람버스가 흥하니까 라인이 편하네요. 그렇죠. 그 라인이 편한데다가 뭐랄까요, 상대가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드는 역할이, 그러니까 라인전 라인에서 갱킹이 이만큼 강력한 게 원래 람모스예요. 근데도 잘 풀리지가 않았을 때도, 두 번째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한 포커스를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뭐랄까요, 리셀 웨폰 같은 느낌이죠, 람머스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정글을 할 때 정글 속도도 빠르고 라인 갱킹도 대단히 훌륭하고. 근데 람머스가 원래 정글 네. 속도가 굉장히 느리잖아요. 네. 그거를 공속으로 극복을 한 건가요? 그렇죠. 공속 27%로 극복을 한 거죠. 거기다가 전설의 갑옷과 이게 못마라 웅크리와의 뭐랄까요, 시너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못마라 웅크리가 처음에 70인가 올라갈 거예요. 70 올라갔을 때 5%가 얼마입니까? 바로 그만큼이죠. 그만큼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3.5. 그렇습니다. 그만큼이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사실 룬 세팅을 한번 하면서 룬 하나에 방어를 1.4예요. 그게 3.5가 처음부터 올라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 바로 람머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인어른 그 형광물질과 함께 인터뷰 한번 그렇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수고하셨어요. 예. 일부가 좀 많이 아쉬웠어요. 초반에 그 저격밴이 그렇게 많았나요? 요즘에 고랭에서 람마스가 좀 가끔씩 밴을 당하는 추세라서. 아. 거기에 저격까지 좀 더해진 것 같아요. 저격에 또 람마스가 최근에 좀 밴이 되는 추세고. 그렇죠. 예. 지금 보시면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아, 첫 번째 경기군요. 네. 2부에서 했던 경기. 네. 예. 초반에 좀 안 풀렸잖아요, 사실. 네. 그럼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야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냥 와드가 너무 잘 박혀 있어서 네. 그냥 운영으로 가려고 했어요. 아, 운영을 그런 상황에서 보통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나요? 민병대가 있으니까 네. 보세 모습을 보여주고 네. 바로 탑으로 가서 직선갱을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아. 근데 탑의 직선갱은 지금 다이애나는 거의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라인전에서는. 예, 네,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탑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구할 생각이 있으셨나요? 구할 생각이 있었죠. 아, 구할 생각이 있었는데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었고. 네. 지금 저는 이제 제일 궁금했던 게 2부와 3부에서 첫 번째 갱킹 루이트가 서로 달랐거든요. 예.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용 쪽에 있는 곳으로 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네. 어떤 계산으로 그런 루트를 가질 수 있었던 건가요? 그냥 잔나가 와드를 삼거리에 박은 것 같아서 네. 용 쪽으로 바로 가본 거예요. 느낌으로. 예. 그러면 두 번째 경기에서는 반대로 갔단 말이에요? 미드 쪽을 통해서 삼거리로 내려갔잖아요. 네. 이건 어떤 계산이었죠? 보세 룰루가 네. 잠깐 시야에서 안 보였어요. 네. 용 앞에 와드 박은 거라고 생각하고 삼거리 쪽으로 간 거예요. 그걸 다 확인하는구나. 아, 잠깐 시야에 보이지 않았을 때 용에 박은 거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와, 네. 그럼 미드 쪽에 와드가 있었으면은 사실은 그게 발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예, 근데 와드가 없다고 확신을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와드가 없다는 확신은 어떻게 해요? 어떤 근거로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으셨죠? 카타리나가 와드를 안 사왔고 룰루도 와드가 개수가 그대로여가지고. 아, 룰루의 와드 숫자. 그러니까 네. 미드 카타리나가 청가부서면서 와드가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서폿은 미드 와드를 깔아주고 갔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룰루의 와드 숫자를 계산을 하셨군요. 사실 난 안 하거든요. 네? 형 하세요? 체크하세요? 정글 돌 때? 당연히 저는 이제 그 부분이 궁금했던 거예요. 카타리나는 와드가 없었어요. 그래도 와드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폿이 와드를 깔아주고 갔을 그렇지,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저는 그거를 왜 없다고 확신을 했을까 궁금했는데 룰루의 와드 숫자를 계산하셨군요. 아, 여기까지 갱킹 루트가 이 계산 하에 미드라인을 뚫고 상대 예방 레드 쪽을 통해서 삼거리 쪽을 어차피 있든 없든 이미 그 상황 게임이 끝난 상황이니까 아, 첫 갱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군요. 와, 이런 것들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경기하면서 이거는 네. 내가 완벽하게 설계했는데 이거는 시청자나 저희 이제 중계진에서는 캐치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플레이가 있나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정말 그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 당군에게 그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딱히 없어요. 그렇습니다. 단군에게 관심이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 람머스에 대해 람머스란 뭐 이렇게 진행이 이래.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보라고 지난번에 하더만. 아,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정리를 하고 바로 가야지. 뭐 이렇게 정리가 필요한가요? 훅훅 들어가요. 죄송합니다. 오늘 일단은 장인어른과 함께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네. 그냥 좀 긴장도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긴장도 하셨고 사실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것 같아요. 1경기부터 사실은 뭐 정확히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들어가고 저격밴을 네. 많이 당해서. 근데 최근에 그 천상계에서 람머스가 밴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육식 정글러들 하향 확실히 그 이유 그 다음 걸 찾다 보니까 그 다음 람머스다. 그리고 요즘 또 람머스를 많이 껄끄러워해요. 사람들이. 아, 저 그거 지금 공속 27% 찍었잖아요, 룬에. 예. 네. 특성의 공격에 4%가 있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 0.27.3을 아 0.23.7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사실 4포인트 정도만 떼서 공속에 찍어주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요? 공속보다 그 유틸의 플래시 쿨타임 검사가 좀 더 아 나중에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되고 그러면 방어 쪽에 23 중에 2만 떼서 어차피 21이면은 끝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공속에 2% 찍어주는 건 어땠을까요? 그냥 그 특성에서 찍을 공속을 룬으로 좀 보완을 하니까 그 정도만 특성에서 굳이 찍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충분하다. 근데 확실히 공속 올리는 거 전구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죠. 람머스의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네. 예. 그럼 0.23.7을 찍으셨잖아요. 네. 그 전설의 갑옷이랑 맞아. 그 왼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적 챔피언의 개수당 이제 마법 전력과 물리방어리 올려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천상계 유저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특성으로 알려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안 찍잖아요. 근데 그거를 굳이 찍는 이유가 일단 람마스는 되게 붙어서 네. 한타 때 그렇죠. 예, 네, 붙어서 있으니까. 아. 그리고 W랑 이 갑옷 시너지도 있고 해서. 아. 갑옷이랑 시너지. 그런 네. 아 그거는 형이 아까 말한 그게 맞네요. 그렇죠. 그게 맞죠? 11, 13, 14. 15, 16, 17, 18, 19, 20. 그러면은 20 다음 21이에요. 22, 22, 23. 아, 그렇게 찍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나 저항이나 저 뭐죠? 25% 줄여 주는 거. 그거는 찍지 않고 최대 체력 3% 찍어 주시고. 그죠? 근데 상대 픽을 보고 좀 유동적으로 아, 그래요? 예, 네, 두나 효과 감소나 불굴도 가끔씩 찍어요. 아, 상대방의 챔피언들이 뭐 CC기가 많거나 이러면 아, 두나 저항. 네. 두나 저항 안 찍으셨죠, 오늘은? 예. 네. 노말이니까. 아, 두나 저항은 근데 만약에 나서스를 봤으면 찍었겠네. 만약에 나서스를 봤거나 룰로를 보셨으면 찍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네. 아, 이거를 배웠어야 이거는 되는데. 엔게임에서 이거는 가능한 거지. 그렇죠. 엔게임에서 이거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노말이니까 노말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가 뭐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죠. 오늘부터 람버스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혹시 고대골렘의 영혼도 가시나요? 아니요. 그건 가끔 가요. 고대골렘의 영혼, 그리고 애시당초 마드레드의 피갈키손, 이게 사실은 빌드잖아요. 빌드 자체가, 룬 특성 자체가. 예. 네. 그쵸. 그러면, 근데, 그렇게 되면 정령설 갈 이유는 전혀 없는. 정말 흥한 상황이 아니면 정령설 가지 않으시겠네요. 예. 네. 정말 흥했을 때만 가는 거고, 혹시 마드레드의 피갈키손을 리글스 랜턴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나요? 아니요. 랜턴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민병대 있잖아요. 네. 민병대를 굉장히 일찍 가신단 말이에요. 사실은 초반에 마드레드의 피갈키손을 가고 기동력의 장화를 가는 그 구간에서 그 다음 아이템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정글러에게. 네, 맞아요. 그 상황에서 민병대를 간다고 해서 갱속도가 좀 빨라지고 이럴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회전으로 엄청나게 빨리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뭐라고요? 바텀에서 얼굴 보여주고 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게 민병대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예. 왜냐면 그게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방금 바텀에 보는데 이제 탑에 온다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아, 그 470원의 돈을 민병대로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한두 번 성공하면 그게 훨씬 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미드 보니까 대회전을 쓰면은 그 민병대 효과 사라지는 그 시점에서 미드에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보시나. 그러니까. 예. 얼굴 한번 비춰주고 대회전을 또 이동을 하면은 그러니까 헤카린보다도 더 빠른 움직임. 그러니까 그 어떤 정글러보다도 가장 빠르게 라인에서 마치 이거는 그림자 무진술 같은 거죠. 헤카림은 사실 한번 훅 하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쿨이 엄청나게 긴데 이게 대회전도 쿨도 짧잖아요. 짧아. 네. 그러니까 아까 두번쓰는 그 도발도 두번 쓰잖아요. 그전 중에. 람머스는 다리도 짧은데 쿨도 짧아. 나 까는 거예요?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네. 네. 람머스 한번 조만간 이거 필벤시대 다시 오지 않을까요? 거의 지금 중필벤이죠? 최근에 사실은 60점의 정글러들이 흥하는 게 뭐냐면 그 와드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네. 갱각이 힘들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라인수환만 하고 막 맨날 네. 그래서 커버만 치고 이러는데 와드가 박혀있어도 사실은 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캐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 이속 때문에 혹시 룬 특성을 뭐 9, 21, 0 아니면 0, 21, 9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거의 없어요. 아, 거의 없고 룬 친화력은 그렇게 찍을 이유를 못 느끼시는군요.
예. 어, 룬치너는 잘 찍어주지 않고 어쨌든 방어 쪽에 좀 많이 투자를 해주지만 상대의 CC기라든지 스킬 거. 특성을 봐서 둔화 저항이라든지 어, 특성은 좀 유동적으로. 혹시 룬 세팅도 유동적으로 가시나요? 룬 세팅은 공속이 많이 필요해서 그냥 이걸로 거의 가요. 거의 고정으로. 아, 대부분 정글이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야, 이거 람머스 공속 27%가 27% 공속이 이게 아마 일반 유저들이 정말 많이 모르셨던. 내가 느끼기에도 람머스가 원래 정글이 되게 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면 그냥 보는데 정글이 느린 거가 전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엄청 빨라. 자르반보다 빨라요. 생각해보니까 공속 27%였어. 아,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그 레드 먹고 나서요. 2렙이 되시잖아요. 예. 근데 이걸로 대회전으로 이동을 안 하고 대회전으로 잡몹을 처리하시더라고요. 레드 쪽에. 아, 예. 그렇게 하면은 대회전으로 가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생기지 않나요? 어, 대회전으로 만약에 어느 라인을 가려고 굴러가면요. 네. 도착했을 때 그 대회전 쿨타임이 돌아서 네. 어차피 기다려야 되니까 잡몹 처리하고 가서 구르는 아, 게 더 좋아요. 맞네. 그 말이 맞네. 아, 그러면 처음에 1렙 때 어, 대회전으로 레드 잡몹을 처리하고 블루 쪽으로 갈 때 가는 도중에 이제 대회전 쿨이 돌아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아, 그러니까 잡몹 처리 가능하구나. 불러서 가봐야 어차피 대회전이 가면 또 쿨이 돌고 있으니까 못 쓰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런 방법이군요. 이성 어차피 빨리 가봤자 대회전으로 마무리하는 거나 그거나 속도가 비슷하니까. 그렇죠. 그러네. 기가 막히네요. 남모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뭐 아쉬운 장면도 있었지만 네. 확실히 뭐 배울 점도 많이 있었고 람머스가 다시 한번 OP 챔프로 떠오를 어떤 가능성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현관물질 이미 지금 OP 챔프로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미? 조만간 챔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챔스에는 나올 것 같으세요? 네, 이미 나왔잖아요. 이미 나왔대요. 이미 나왔어요? 언제요? 관심 좀 가져요. 관심이 아니라 우리 맨날 그 시간대 방송하잖아. 네. 요즘에 보지를 못하잖아. 그렇습니다. 아, 클템이 했었어요. 네. 아, 그때 우리가 방송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바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대안 보느냐 쟤를 못 보고 있어요. 네, 2주 동안 썼대. 2주 내내 썼대요. 맨날 방송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네. 공식 네. 질문. 형광물질에게 람머스란? 어, 그냥 주 챔피언. 네? 주 챔피언이요. 주 챔피언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의 공식 질문. 어, 형광물질님에게 트런들의 리메이크란? 크, 중요한 질문이죠. 어, 카르마처럼 안 되길 바라요. 저. 아, 성공하게 된다. 네. 애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트런들이 애매해. 제가 봤을 때 애매했어요. 마치 그거죠. 김동수가 뭐 멘탈을 다시 뭐 정화시킨다면서 막 사과문도 올렸지만 결국에는 안 됐잖아요. 아니에요. 요새 개봐서 못 보셨어요? 아닙니다. 움찔움찔 하시던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제 멘탈이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개인방송 보시면서 아시잖아요. 저는 인드라라 하면서요. 저는 정말 새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오늘 형광물질 선수 정말 네. 늦은 밤까지 이거 방송하셔서 너무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좀 아쉬운... 아! 마지막 질문. 형광물질님에게 골택이란? 아... 무슨 일 있었는데요? 어... 난 몰라서 그래. 근데 그때 무슨 네. 일 있었어요? 일단 그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진짜로. 네. 아, 그때요. 션정글을 션정글 했는데 네. 네. 할 때요. 네. 네. 탑을 좀 안 봐줬는데요. 네. 네. 그거에 좀 짜증이 났는지 네. 히스테리를 좀 부렸어요. 골택이. 언어를 어떤 용어를 사용하셨나요? 노답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어요. 아, 노답이다. 노답. 노답이라고 했냐? 그 뒤에 또 뭐 붙는 게 있었나요? 어, 그 뒤에 딱히 그냥 특별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답이라고만 두 단어였어요? 두 글자였어요? 예.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나 보세요. 노답 새끼는 랭겜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그냥 노답들이 싫다고 했어요. 아, 노답들이 싫다. 노답들이 싫다. 노답들이 싫다. 형광물질님에게 골택이란? 어, 그래도 그 다음에 또 솔랭에서 만났는데요. 네. 그때는 또
그냥 예스 답이래요 그때는? 예 예스 답이랬어요? 그렇다면 형광물지님에게 예스 골택이란? 그냥 프로 선수 아 관심이 없다? 예. 당군에게도 관심이 없고 제3자라는 거죠 골택에게도 관심이 없고 형광물지님에겐 형광물지님에게 흑화형이란? 어 판테온 장인 아 예. 아 인정 받았어요 플래티넘 5 빡죠 베테랑인데 저 좀 올려주세요 영감물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아무튼 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네. 또 한번 뭐 찾아뵙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헤우 네 죄송합니다 피곤하세요 많이? 아니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정신을 좀 챙겨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인어른 한번 네. 봤습니다 비록 뭐 일부가 좀 어떤 그 카운터 뭐라 그러지 저격 뱅 때문에 뱅, 좀 뱅.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예, 양해 그 점은 저희가 또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한번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상품 하나 드리고 데프잼 후드 티셔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로 지금입니다 호! 헤이 56까지 갔네요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요 안순현님 많이 견태진님께 데프잼 후드 티셔츠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 자 이렇게 해서 모주룩과 함께하는 장인어른 네. 오늘 함께 해봤고요. 람몬스의 장인과 함께 해봤고요. 다음 주가 아직 섭외가 안 되는데 제가 두 분 정도를 일단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한 분은 새로운 인물이고 한 명은 과거 시즌2 때 나왔는데 시즌3엔 또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 그렇죠. 이제는 완전 비주류가 된 챔프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쓰던 챔프거든요. 그분을 한 번 더 모셔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트런드레 장인이나 세주아니 장인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르마의 장인 모셨어요? 아니요. 왜요? 카르마의 장인이 없어요.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들? 아, 그래도 카르마가 리메이크 됐는데 아직도 안 모셨어요? 아 근데 막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직무유기네. 형이 모시죠 그럼. 죄송합니다. 형이 하는 거 아니죠? 네. 형이 모시는 거 아니죠? 네. 형 가만히 있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간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네. 이제는 저희도 이번에 또 은교도 건자잼이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진짜요? 네. 그래 저도 생각한 게 시즌2 때 흥해서 막 나온 챔프들이 있는데 그 챔프가 시즌3에 사당된 챔프들이 많아요. 누구요? 예를 들어 소라카이 장인. 토끼인간. 시즌2 때는 소라카이 썼어요. 지금도 소라카인데요? 근데 지금도 소라카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대요? 다이아 1이에요. 진짜요? 네. 네. 너무 신기해서 아직도 메자일 가요. 아 메자일 간다고요? 서포스로. 아 원래 그분 그런 분이에요. 오. 내려오는 별빛은 막을 수 없지. 막 이런 명언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과연 시즌3에서 어떤 모습으로 흥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찾아보는 시간 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요. 아무튼 그런 시간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해 보겠고 아니면 그리고 새로운 뭐 사람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제가 이제 세 번 출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느낀 건데요. 정글의 장인은요 재미가 없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왜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교를 보여주기가 쉬운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다음부터 말씀하실 때 머리 한번 정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네. 나이스게임TV는 인천 실내 무도 호! 오프라인을 나가기 때문에 예! 그 방송 말고는 다른 일정이 호!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일정 말고 또 무슨 방송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뭐 개인 예! 방송 있을 수 있고 인드라 뭐 개인 방송 있을 수 있고 그렇죠 화영이 뭐 와서 개인 방송 할 수도 있지만 호! 정규 방송은 내일 인천 실내 무도 그렇습니다 LOL 스페셜 포스 그 세 가지 결승이 진행되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몬스룩